24시간 후 드디어 노예 청년 정원 씨와 재민 씨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 유전자가 99.7% 일치하는 걸로 나왔네요. 일치요? 네. 놀라운 결과. 두 사람은 하나의 배아에서 둘로 나뉜 일란성 쌍둥이였던 것입니다.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? 이런 일이 있었어야지. 아빠는 나 쌍둥이였어? 이게... 아, 자식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걸 몰랐다고요? 그게 말이 돼? 아빠는 몰랐다니까. 아빠 그럼 나한테 거짓말 한 거네. 나 태어난 거 아빠가 직접 봤다면서요. 야, 그게 아니라. 아, 몰라. 나 이제 아빠를 못 믿겠어. 아, 이게 뭐냐고. 아, 재민아. 재민아. 야. 재민아. 도대체 왜 쌍둥이로 태어난 두 사람이 20년간 서로 떨어져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것일까요? 또 아버지는 그 사실을 왜 몰랐던 것일까요? 제작진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저들의 말씀이 없고요. 저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. 이게 더 저희 저 듣지 마세요. 듣지 마십시오. 저 그만하겠습니다. 또다시 취재를 거부하는 재민 아버지. 그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.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어? 방금 만나. 너 나한테 재민이라서 거짓말한 거 있지? 시끄럽고 지금 빨리 나와. 알았어? 도대체 누구와 통화를 한 것일까? 의문의 통화를 끝낸 아버지는 그 길로 차를 달려 어딘가로 향했습니다. 제작진은 아버지를 계속 따라가 봤습니다. 아버지가 도착한 곳은 교회의 인적 없는 공원.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. 바로 그때 중년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. 시끄럽고 웃는 말은 안 해. 쌍둥이한다고! 그럴 순 없을 건데 지금 와서! 대답 안 해! 재민이 쌍둥이였냐고! 너 애 낳았어! 쌍둥이 낳았어! 애 하나 버렸냐고! 버리다니! 아, 누가 누굴 버려! 아니, 네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진짜 무슨 소리 하는 거야! 너! 내가 너 똑바로 보고 싶 테니까! 너 똑바로 해! 알았어? 아들이 쌍둥이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만난 여성. 재민 씨의 생모와는 사별했다는 아버지의 말은 거짓이었던 것일까요? 제작진은 재민 씨의 생모로 추정되는 이 여성을 따라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. 여기 선다. 네? 재민이 어머니 오시나요? 아닌데요? 최영근 씨하고 결혼하셔서 재민이 나오시는. 저는 혼자 살아요.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데요? 최영근 씨를 모르신다고요? 아니, 모른다고요. 갑자기 찾아와서 별로야. 방금 만나고 온 재민 씨의 아버지도 그의 아들 재민 씨도 모른다는 여자. 도대체 이 여인의 정체는 뭘까요?